걸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가 갑작스럽게 이달의 소녀에서 방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티즌들은 그 이유가 얼토당토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츄의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25일부로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명하고 퇴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죠. 소속사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25일 팬카페에 올린 공식 입장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츄를 금일 2022년 11월 25일부로 이달의 소녀 멤버에서 제명하고 퇴출하기로 결의해 이를 팬 여러분께 공지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소속사는 최근 당사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이 소명되어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들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이달의 소녀에게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선 당사는 이 사태로 인해 큰 상처를 입으신 스태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게 마음을 다해 돕겠다라고 전했죠. 또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과 끝까지 12명이 함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 점을 가슴 깊이 용서를 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팬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달의 소녀 소속사가 추의 처우를 두고 꾸준히 논란을 빚어왔기 때문이죠. 추가 멤버 중 예능 등에서 가장 활약도가 높았고 과도한 스케줄을 소화시키고 있음에도 처우 논란 문제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추는 스케줄을 부모님 차량 또는 택시를 이용해 다녔다는 것이 팬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추가 소속사와 법적 분쟁 의혹이 발생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됐었죠. 이에 소속사 측에서는 추를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고 이번 추 방출 소식과 스태프 폭언과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도 팬 및 네티즌들은 소속사의 말을 믿지 않고 추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구라를 칠 거면 좀 그럴싸하게 치던가, 추가 말도 안 된다, 정상금을 주기 싫어서 별 쇼를 다 하는 듯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